오늘의 주제는 깡패를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보낸 사례.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난데없이 변호사 치유 과정을 해보고 안 되면은 깨끗하게 우리 접자. 어?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근데 내가 6개월 동안은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깡패도 명문대에 보낸 팩트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녀,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지난 과거의 상처까지 다 치유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 영순위 대전제는 뭐예요? 반갑습니다. 황세준입니다. 바람소리가 들리는 대나무 숲에서 오늘 인생 성공 치유학교, 인생 만남 치유학교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깡패를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에 보낸 사례. 다시,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던, 학교폭력의 심한 가해자였던 동네에서 흔히 말하는 안 좋은 표현 깡패라고 불리우는 이 학생을 제가 최고의 명문대에 입학시키고 지금 현재 변호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오늘 등교를 하면서 수업 전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야외에서 제가 이제 고품격 진로 진학 취업 인생 아카데미를 강남구 대치동에 5분 거리에 있는 대청역 3호선 근처에서 지금 이제 학교를 만든 지가 한 2, 3년 정도 돼갑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대나무 숲이 있는 이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제가 좋아하는, 존경했던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디어는 메시지다. 자, 저의 외모 그리고 뭐 좋은 배경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미디어는 메시지다. 좋은 메시지. 딱 10분 동안 들으시면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인생을 성공하고 내 마음속의 아픔이 치유되는,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만 전달하는 강의를 여러분께 전달할게요.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을 빨간색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보다 훌륭한 강의, 대치동에 오지 못하셔도 전 세계에서 대치동의 최고의 성공 비결을 들을 수 있는 그 강의를 여러분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작할게요. 자, 성공 치유 1강. 제가 항상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성인 모두에게 성공하기 위한 가장 첫 시작은 목표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이런다. 선생님,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는요, 어디에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현실적인 학교 생활 기록부 약 12만 명을 제가 지도하면서 12만 명,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20년간의 검증 기록,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생님,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꿀팁을 드리잖아요.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는 첫 번째로 바텀업 방식이 아니라 탑다운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거는 어디에서나 하는 얘기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성공하는 방법이 두 개의 스트래티지, 전략을 보통 얘기하는데 바텀업 방식, 그러니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 그러니까 점수 10점, 20점, 30점, 90점, 100점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을 얘기하는 학자들이 있고요. 탑다운 방식, 저처럼 먼저 목표의식을 빵!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의식을 빵! 던져놓고 그리고 뛰어가라. 두 가지를 제가 다 실험해보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정답을 제시합니다. 탑다운 방식이 맞아요. 진짜로.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심리치료, 그리고 교육, 대학 입시, 뭐 취업, 뭐 사랑, 인생에 성공하는 거, 이거는 무조건 탑다운 방식이 맞습니다. 제가 검증했어요. 목표의식을 가지라는 뜻은 탑다운 방식으로 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팩트는 깡패를 명문대로 보낸 사례를 제가 스토리를 얘기해 드릴게요. 아버님이 남자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었어요. 자,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3년 동안 학교에서 깡패였다.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이 학생이 이제 깡패예요. 제 제자. 지금은 이제 커서 변호사가 됐어요. 훌륭한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깡패야, 깡패. 자, 뭐 상담을 하려면 보통 이제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 이런 걸 갖고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생활기록부가 아니라 경찰, 검찰, 뭐 소년원 이런 거 있죠. 학교폭력의 가해자들이 가야 되는 곳에서 발급한 이런 서류들을 막 갖고 왔어요.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에서 심의한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왔어요. 제가 이걸 쭉 읽으면서 상당히 생소했어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솔직히 저는 진실만 얘기하잖아요. 진실만. 응? 뭐 쓸데없이 남들 듣기 좋아하는 얘기 그런 거 안 해요. 그런 거 하등에 쓸모없는 얘기 안 해요. 응? 듣기 좋아하는 말 그런 거는 성공할 수 없어. 핵심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진실을 얘기해 드릴게요. 저는 솔직히 이 학생 안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명문대를 원하는 이런 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쳐왔던 학원인데 얘는 지금 뭐냐면 학교폭력의 가해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제 감정은 솔직히 어땠냐면요. 우리 이제 카페처럼 진짜 우리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아니 얘가 지금 쉽게 말하면 깡패잖아요. 그러면 깡패는 뭐예요? 응? 깡패는 응? 깡패는 뭐예요? 제가 공부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응? 얘는 뭐냐면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애인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뭐예요? 남을 괴롭히고 애들 때리고 피해 학생들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겠냐고요. 그 부모의 심정을 갖다가 생각해 본다면 내가 얘를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였다는 생각을 그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아버님이 정말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네. 그래서 대치동 싫어합니다. 무릎을 꿇고 엉엉 우셨어요. 우리 애가 선생님 대학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얘를 인간만 만들어 달라. 제가 그랬어요. 얘 인간인데 나쁜 인간이잖아. 나쁜 인간. 그리고 제가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학생의 아는 동네에 어떤 선배가 저한테 와서 명문대를 갔는데 이 국어 논술 문해력 강의를 듣다 보니까 인성적으로도 훨씬 다른 애들보다 월등해지더라. 그래서 데리고 온 거예요. 입시 컨설팅 이런 것도 유명하지만 제 자랑이고 사실이지만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인문, 사회, 과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애 인성이 훌륭해지더라. 그래서 한번 와본 거다. 기꺼이 상담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이제 상담 1회차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앉혀놓고 이 학생한테 제가 항상 보는 게 변화될 수 있는 애인지 아닌지는 제가 딱 1시간 정도 얘기해보면 알거든요. 전문가니까. 그래서 앉혀놓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중1, 중2, 중3 때 네가 느꼈던 감정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꿀팁 또 하나 드립니다.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의 꿈을 갖고 싶으면요. 절대 미래를 생각하지 마세요. 에? 무슨 모순적인 법칙이냐. 미래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 항상 미래를 생각하려고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최소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커피숍에 앉아서 가만히 카페에 앉아서 가만히 방구석에 앉아서 나의 현재부터 right now 바로 전 어제 right before 어제 그리고 최소 6개월 1년 길면 더 길수록 좋아 10년치를 네가 그때 느꼈던 감정을 다 적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적지 말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네가 느꼈던 감정을 적어봐 이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일단 중1 때, 중2 때, 중3 때 얘가 느꼈던 감정을 쓴 걸 보니까 중1 때는 뭘 느꼈냐면 우월감을 느꼈다고 써 있어. 우월감. 왜냐면 이 학생이 키가 작고 왜소했어요. 몸집이. 에? 그러니까
중1 때 들어가면 처음에 뭐야 보통 남자 중학교는 세력 다툼, 응? 기선 제압, 선빵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응? 이게 보통 이 동물적인 어떤 그 응? 동물의 정글이죠. 정글의 법칙. 응? 그래서 얘가 이제 왜소하고 또 교육 특구가 아니고 조금 깡패도 많고 좀 학교 폭력 이런 게 많은 동네에 살다 보니까 애들이 얘를 처음에 막 괴롭힌 거죠. 응? 이해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 학생이 공부나 성적을 통해서 그 열등감을 극복했으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얘는 뭘 들었냐면 펜을 든 게 아니라 펜 어디 갔어? 펜 바람에 날아갔어요. 대치동 라이브 펜 여기 있습니다. 펜을 든 게 아니라 뭘 들었어요? 마대자루, 응? 마대자루, 걸레자루, 응? 무기, 흉기 이런 걸 든 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어른이 이걸 들었으면 특수폭행, 뭐 살인미수,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정말 해선 안 될 진짜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는 몸집이 왜소하니까, 그쵸? 잘 흡입력 있게 제가 강의하죠. 강의 잘하죠. 들어보세요. 싫어해요. 응? 몸집이 작으니까 펜을 안 들고요? 어떻게 했어요? 무기를 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을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 되니까 이게 더 심해져. 그래가지고 창문에 유리 깨진 거 있죠. 이런 걸 들고 와서 물수제비 던지듯이 애들한테 유리 조각을 던졌다는 걸 써놨어요. 전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어요. 진짜 뭐 인서울대학교 명문대를 가려고 하는 국어 논술 이런 뭐 영어 수학 이런 거를 강의하는 학원에 온 학생이 대부분인데 우리 학원은 아 좋습니다. 이 생활소음 백색소음 아 바람소리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진짜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여러분 잘. 어? 아 유리 조각을 깨진 걸 들고서 애들한테 물수제비를 뜨듯이 던져가지고 이런데 팍 피나고 막 선혈이 낭장 이런 그냥 학교폭력으로 한두 대를 애들 때린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그냥 동네 깡패예요. 거의 뭐 조폭 수준입니다. 어? 조폭 수준. 제가 어떻게 이런 애를 처음에 받아서 가르치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죠, 저는. 저도 사람이고 인간인데 무서웠습니다. 얘 내가 뭐 대학교 보낼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처음엔 피했어요. 제가 그거는 처음에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변화의 시작에 감정을 이 학생이 적어놓은 걸 보고 제가 얘를 한번 인간 만들어보자.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보자. 결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그런 키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 중3 때 느낀 감정은 미안함. I'm sorry. 미안함을 느꼈다 이렇게 써있었어요. 자 이거다. 나이스 100점. 여기서 시작한다. 여기서. 응? 제가 얘 앉혀놓고 그랬어요. 자 선생님이 수많은 애들을 가르쳐봤는데 일단 네가 피해 학생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미안하다고. 응? 이거 은하철도 999에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 철이. 그러면 미안함을 느꼈어요. 미안함을. 미안함을.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죠. 미래의 목표의식을 가지려면 현재부터 과거까지의 1년, 2년, 3년의 감정을 적어보라 그랬죠. 감정을. 받아 적으세요. 감정을. 꿀팁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우월감을 느꼈다가 다른 애들을 때리면서 우월감을 느꼈지. 애들이 날 피하고 무서워하니까. 그랬는데 3학년쯤 되니까 미안함을 느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상담을 했어요. 여기서 커즈 이펙트 관계.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인생의 법칙. 팩트 미닝 커즈 이펙트. 원인 결과. 제일 중요한 거. CE 관계. 이 결과값. 미안함을 느꼈다는 결과적인 감정의 값들. 자, 이거의 원인이 뭐였을까요? 선생님, 애들이요. 중1 때는 제가 막 때리고 하니까 저를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공포. 중2 때는 유리 조각을 던지니까 더 무서워했어요. 공포, 하러블, 응? 호러 영화 같은. 그런데 3학년이 되니까 애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피하기. 피한다고. 응아가 무섭다고 피하냐? 더럽다고 피하지. 이 속담하고 일맥상통해요. 그쵸? 그때 이제 얘가 조금씩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아, 힘으로 애들을 두드려 패는 거는 아무 효과가 없구나. 나의 우월감에 아무 효과가 없구나. 애들이 날 피한다. 그리고 애들이 수근수근 듣기 시작해. 쟤는 깡패야. 그러니까 중3 때부터 애들이 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놀랍게도 뭐가 있다?
대학교 입시가 있단 말이에요. 중1, 중2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어, 보통. 특히 남중은 그래요. 그런데 중3이 되니까 선생님들이 하나 둘씩 학원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야, 대학 가기가 그렇게 힘들다는데 중3 때부터는 뭔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겠니? 국영수 공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조금씩 학원 가고 인터넷 강의 듣고 이제 국영수 공부를 시작한 거야.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이런 깡패 같은 애들을 피하지. 피하지. 당연하지. 당연하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 애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때리고 그랬던 피해 학생들도 처음에는 저를 무서워하지만 이제는 아예 근처에도 오질 않고 저는 친구가 없어요 하면서 엉엉 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미안한 감정을 어떻게 너의 미래지향적인 꿈으로 승화시킬 건지를 연구를 같이 해보자. 우리 아버님한테 얘기했어요. 딱 6개월만 주세요. 6개월만 제가 상담하고 강의하고 치유 과정을 해보고 안 되면은 깨끗하게 우리 접자. 에? 나도 모르겠다 이제는. 근데 내가 6개월 동안은 정말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보겠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미안함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같이 얘기를 해봤죠. 네가 학교폭력을 해서 피해받은 학생들한테 너네 엄마 아빠가 가가지고 무릎 꿇고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빌고 심지어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정말 어떤 피해 보상도 해주고 다 했잖아. 그때 네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했어? 선생님, 저는 두 주체에 대해서, 두 대상에 대해서 미안했어요. 첫째는 저의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안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당연히 그 이상 그 피해받은 아이들 친구들한테 되게 미안했대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이니까 예리하게 파고들었죠. 그런데 너 자신한테는 안 미안하든가? 어? 너 자신한테는? 그랬더니 그 생각은 못했대 또. 아직 어려서. 그럴 수 있죠.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너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미안해봐라. 응? 너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껴봐라. 너의 자존감에 대해서 미안함을 느껴봐라. 그리고 또 일주일이 지나서 제가 만났을 때, 자, 여기 보이시죠? 명패가 있죠? 여기에다가 그러면 너 학교폭력을 가해자로서 경험했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였냐 물어보니까 주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들을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어떤 팩트를, 직업을 하나 던졌어요. 너 변호사가 돼봐라. 변호사가. 그랬더니 얘가 그러죠. 선생님, 제가 무슨 변호사예요. 저 지금 영어 단어 하나도 모르고 심지어 고등학교 1학년인데 수학의 근의 공식이 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중1 때 배우는 뭐 1차, 2차 방정식도 저는 못 풀어요. 이런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죠. 네가 생각하는 거는 바텀업 방식. 어머님, 아버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패 원인이 아이들이 10점, 20점, 30점. 뭐 토익으로 치면은 취준생들 잘 들으세요. 500점, 600점, 700점 따기. 이렇게 해서는 토익 만점 안 나와요. 목표를 900점이다 설정해놓고 가야지 나오는 거예요. 800점이라도. 내가 서울대를 가야지 목표해야 어떻게든 비슷한 대학을 가는 거지. 점수가 조금씩 오르고 오르고 해서 서울대를 간다, 연고대를 간다. 이건 아니에요. 제가 20년 동안 검증을 했어요. 그렇게 안 됩니다. 그거는 서양인의 사고에 맞아요. 한국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제가 전문가예요. 제가. 안 돼요. 거의 안 됩니다. 그 방식은 안 돼요. 그 방식은 안 돼요. 맞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실패했어요. 먼저 던져야 돼요. 꿈을 던져야 돼요. 미래를 던져야 됩니다. 미래를. 제가 그랬어요. 난데없이 수학의 근행공식도 모르고 1차 반정식도 못 푸는 이 학생한테 너 변호사가 되라. 명문대에 가서 변호사가 되라. 그랬더니 얘가 그럽니다. 제가 무슨 변호사입니까? 제가 그랬죠. 너가 미안함을 느꼈다 그랬잖아. 엄마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피해받은 학생한테 미안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네가 모르고 있는 거는 너 자신에 대한 자존감에 대한 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못 느끼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가 변호사가 돼서 자 부모님한테도 변호사가 됐다 그러면 얼마나 이 은혜를 갚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치? 그랬더니 네 맞죠. 제가 변호사도 된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난리가 날 거예요. 두 번째로 네가 가해를 해서 피해받은 학생들이 변호사 필요해 안 필요해? 너같이 나쁜 놈들한테 어떻게 대항할지, 어떻게 피해 보상을 받을지, 어떻게 너를 전학시킬지, 어떻게 너 같은 나쁜 학생한테 선도하고 또 너를 갖다가 인간 만들지, 이런 거를 집중적으로 상담하고 법적인 절차, 학교 행정 절차를 처리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 너 많이 만났다며. 만났죠. 그럼 네가 이걸 대봐. 이걸 대봐.
네가 지금 가해한 학생들, 얘네들이 너를 피하잖아. 응? 그지? 네가 아무리 가서 지금 미안해 해도 안 만나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끝난 거야. 넌 법적인 처벌을 다 받았어. 나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응? 너는 죗값을 다 치렀어. 그러면 너의 미래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너 같은 애들이, 나쁜 애들이 응? 두드려 패가지고 응? 피해받은 이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는 무료 변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봉사활동 같은 거 하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그런 좋은 변호사들이 많잖아요. 그런 게 네가 한번 돼보란 말이야. 어? 지난 과거를 자꾸 생각하면 저는 선생님 그냥 인간 쓰레기예요. 얘는 맨날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가는 방향은 낭떠러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지어 행잉, 목을 매달고 저는 이런 애들, 제자들 진짜 상담 온 애들 많이 봤어요. 그런 정말 자살 직전까지 우울증에 간 고3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성인들 제가 다 치유해줬단 말이에요. 미안함을 느낀 그 대상을 이제 버리고 마음속에서 유리시키고 이제는 너의 미래를 향해서 너의 과거에 미안했던 그 3주체 대상들, 너의 엄마 아빠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피해받은 학생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너 자신의 인생에 대한 미안함을 세 가지를 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변호사야. 변호사. 난데없이 변호사. 제가 어떻게 공부해서 변호사가 됩니까? 시작해보자.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먼저 변호사 김사랑, 황사랑 이렇게 명패를 파세요. 명패를. 이게 탑다운 방식이에요. 뻥 던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앉혀놓고서 공부를 시켰어요. 자, 여기 명패가 있어요. 변호사 홍길동. 책을 보는데 하나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이라는 게 뒤로 돌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봐? 문 쪽으로 봐. 그러면서 자꾸 나가고 싶어. 게임방 가고 싶어. 그죠? 그래서 제가 책상을 하나 더 사라 그랬어요. 아버님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핸드폰 쳐가지고 아버님 문 앞에다가 책상 하나 더 사시고요. 이 책상 하나 더 놓고. 책상 얼마 하지도 않아요. 이거 명패 하나 더 놔두세요. 제가 명패를 한 10개 정도 파줬어요. 전부 똑같습니다. 사랑받는 변호사 땡땡땡 이렇게. 그러면 변호사 또 있죠. 보고 아 내가 옛날에 괴롭힌 학생들한테 진짜 미안하구나.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변호사가 돼야겠다. 가고 나가고 싶고 그런 출구, 공부가 안 되고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통로들에다가 모든 데다가 이 명패를 놔두라고 했어요. 변호사 홍길동, 변호사 김사랑. 이걸 볼 때마다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걸로 성공한 겁니다. 선생님 너무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어린아이들한테 많이 해봤는데 진짜 변화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사람은 원래 기억이라는 신의 선물이 있지만 그죠? 망각이라는 신의 선물도 50% 있는 거예요. 네? 신은 우리에게 기억이라는 선물을 줬지만 망각이라는 더 큰 선물을 저는 줬다고 생각해요. 이 학생이 우리 철수 영희가 학교폭력의 가해자였어요. 과거만 생각하면, 지난 과거만 생각하면 인생 완전 낭떠러지로 갑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이걸 보시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좋은 얘기 못 듣고 상욕을 듣고 너 인간 쓰레기다, 네가 이래갖고 인간이 되겠느냐 이런 폭언을 들은 어머님 아버님들 중에서 또 제 지인들도 많이 그런 상담을 제가 해주는데 성인이 돼서 심지어 훌륭한 어떤 뭐 의사 변호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죽고 싶다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걸 보는 부모님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는요 무슨 생각을 하면 치유가 될 시작이 되냐면요, 제가 아까 썼던 그 상담 치유 방식, 처음에 가만히 앉아서 일주일 동안 회사 휴가 내세요. 응? 저 같으면은 제 가족이라 그러면 얘 학교 안 보내요. 일주일 동안 그냥 학교 잘린 한이 있더라도 가만히 앉아서 뭘 한다? 꿀팁. 최소 한 달 전에, 그리고 1년 전에, 그리고 길면 좋아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네가 느꼈던 감정을 다 하나하나 적어봐. 자, 이걸 보시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뭐 취준생 남녀노소 뭐 가림 없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잖아요. 꿀팁을. 미래를 예측하라 그러면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과거부터 정리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썼던 그런 상담 치유 방식을 여러분 스스로 자가체크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좋아질 수 있어요.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내가 뭘 했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팩트가 아니라 그 이모션, 감정을 적으세요. 이 학생한테 제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아까.
너가 중1 때 느꼈던 가장 큰 감정들을 중2 때 느꼈던 감정을 적어봐. 중3 때 느꼈던 감정을 적어봐. 처음에는 이 학생이 뭘 느꼈어요? 중1 때는 우월감을 느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슬슬슬 사람들이 자기를 피하니까 쪽팔림, 그 다음에 두려움, 나 자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공포 이런 걸 막 느끼잖아요. 응?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고 심지어 매일 경찰서 가서 이 법률 전문 학교폭력 법률 전문 변호사들에게 훈계를 받고 하다 보니까 학교폭력위원회 선생님들한테 매일 훈계를 받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런 어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미안함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이 되잖아요. 이 미안함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좋은 얘기 못 듣고 정서적인 트라우마 때문에 성인이 돼서도 아직 힘들다. 성인인데도. 어? 아직 정서적으로 그러면 중학생, 고등학생인 거예요. 어? 저는 의사, 변호사가 지금 됐습니다. 네. 그거 정말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상처는 아직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의 경험의 감정들을 정리해보세요. 거기서부터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명패를 만드세요. 명패를. 저 김부장, 김과장 명패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꿀팁 드릴게요. 똑같은 얘기예요. 뭐랑 비슷하냐면 아니 우리 애는 그러면 아직 초등학교 3학년인데 무슨 명패를? 꿈을 물어봤더니 유튜버요. 꿈을 물어봤더니 저는 뷰티 유튜버요. 그거를 적어 놓으세요. 그런데 뷰티 유튜버, 뭐 웹툰 작가 이거는 직업이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꿈은 명사가 될 수 없다. 꿈은 형용사여야 된다. 그 형용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여기 앞에다가 꿀팁 네 글자 사랑받는 홍길동 사랑받는 우리 아이 이름 땡땡땡 김준서 이서윤 박사랑 이런 식으로 김서아 이런 식으로 사랑받는 땡땡땡 이 명패를 파세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 하더라도요. 애 낳고 잘 살고 있다 해도 트라우마 때문에 힘든 거는 애정결핍 때문에 그래. 애정결핍. 어렸을 때 엄마 아빠의 세대가 그랬기 때문에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말을 해주지 않아. 그게 옛날 우리 한국의 모습이에요. 그렇다 칩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본인이 알고 있잖아. 애정결핍이라는 거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일단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방법을 찾아야죠. 내가 이거를 써봤잖아요. 애들한테 써줘요. 명패 이거 몇만 원 하지도 않아요. 응? 사랑받는이라고 파세요. 사랑받는. 사랑받는 그냥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매일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좋아진다니까? 나는 사랑받고 있구나. 선생님 이거 너무 단순한 어떤 솔루션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제가 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생들 만나보고 학부모님들 상담해서 학부모 치유까지 다 해드렸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제 아무리 서울대 하버드 나와도요 되게 단순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수만 권의 책을 보고 정말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전교 1등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고요. 뭐 성적표 검증, 뭐 인증샷 이런 거는 유치하니까 안 할게요. 그런데 어쨌든 초, 중, 고, 대학 상위 0.001%를 벗어나본 적이 없는 최고의 공부의 달인, 뭐 천재 소리 듣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는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다. 네, 일부분 맞지만 제가 볼 때는 99% 틀린 얘기입니다. 네?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존재예요.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컨티뉴어티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렇게 항상 인지 심리학적, 사회학적 학자로서 주장해 왔습니다. 뭐라고요? 인간은 만물의 영장 아닙니다. 에?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인간은? 인간은 일순간의 작은 1분 1초의 감정에 휘둘리는 나약한 존재다. 다시 인간은 1분 1초의 흔들리는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나약한 존재다. 이거를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매일 감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인간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줬죠. 그리고 손과 발, 입 이런 걸 주면서 도구를 쓸 수 있게 만들어줬죠. 명패를 사서 이름을 쓸 수 있게 만들어줬죠.
이런 거는 우리가 아끼고 애정하는 강아지들은 못해요. 그렇죠? 인간이 항상 이런 게 없으면 흔들려, 흔들려. 아주 쉬운 사례를 들어볼게요. 회사에서 이런 거 명패, 이런 거 왜 줄까요? 출입증 갖다 대라고? 그 기능도 있겠지만 소속감을 주는 거예요. 아 진짜 대리님, 과장님이, 부장님이, 상무님이 이따위로 말하니까 나 회사 때려치고 싶네 하다가도 이걸 보면 그래, 그래 나는 그래. 응? 나는 이 회사에서 어쨌든 뼈를 묻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열심히 잘해왔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명패가. 응? 아시잖아요. 자, 집안, 집구석 어디 어디에도 너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를 써놓은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정결핍인 거예요. 본인도 애정결핍인 거예요. 제가 검증했잖아요. 이 스토리로 돌아가서 깡패를 명문대에 보냈단 말이에요. 변호사 홍길동, 사랑받는 변호사 홍길동 온 데다가 다 파놨어요. 과정을 갖다가 스토리를 말씀드릴게요. 그랬더니 얘가 이제 이럽니다. 선생님, 고1 때 이제 3월, 6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선생님, 일단은 하루에 1시간 책상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앉아있는 것까지 조금 조금씩 성적이 늘어나고 성적도 점수가 올라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깡패 짓은 안 해. 학교폭력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성적이 안 오르죠. 그러니까 변호사가 못 되겠지. 명문대 가서 로스쿨을 가든지 뭐 법대를 가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한 중위권까지는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3 때 결정적으로 선생님 지금 제 성적이 어떻습니까? 제가 3년을 갔다가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컨설팅을 딱 해줄게. 이 성적표는 일단은 맥시멈 수시에서는 중앙대가 딱 끝이야. 내가 봤을 때 중앙대 훌륭한 학교예요. 뭐 중앙대 좋다 나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점수화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컨설팅 페이퍼를 이렇게 제시한다. 중앙대가 수시로 갈 수 있는 제일 좋은 학교고 정시로는 내가 봤을 때 한 경희대에서 끝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학생이 선생님 그 학교들도 물론 저한테는 제가 깡패였는데 에? 최고의 학교죠. 그런데 선생님 저는요 완전히 개과천선했잖아요. 저 한번 진짜 최고의 명문대 가보고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남은 고3 3월 모의고사 이후에 남은 6개월 정도 수시 시험 1차 9월 10월 달쯤 보거든요. 6개월 정도 남았어요. 6개월 동안 네가 하루에 딱 4시간만 자면서 진짜 한번 달려볼 거면 최고의 명문대에 갈 수 있다. 해보자 그랬어요. 그때 다시 이 명패들을 주변에 계속 보면서 의지를 불태우게 한 거예요. 의지를. 오늘 강의의 주제가 뭐였습니까? 깡패도 명문대에 보낸 팩트를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우리 자녀,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시는, 이걸 보고 계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지난 과거의 상처까지 다 치유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시작점, 영순이, 영순위, 대전제는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데 그 이름을 어디다가 써놓냐? 명패를 팔아. 명패를 팔아. 제가 20년 동안 신입생 학생들한테 특히나 문제가 있어서 대학 가기 힘든 학생들한테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이걸 썼어요. 이거를. 정리하면 직업이라는 명사를 여기다가 써놓는 것은 꿈이 아니다. 꿈이 될 수 없다. 형용사적인 것. 가장 강추하는 것은 대부분의 인간은 사랑을 받지 못해서 인생을 실패해요. 애정결핍.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스로 사랑받는 땡땡땡 이름을 써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아주 좋다. 선생님 아주 저는 뭐 직업적인 구체화된 모델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해도 되고요. 그리고 심지어 서울대 다니는 하버드 다니는 제 제자들한테 저는 너 꿈이 뭐니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어떻게 살고 싶냐 이런 걸 물어보지. 직업은 지금 앞으로 생각하는 직업은 다 없어지는 직업이에요. 솔직히 100개의 직업 중에 80개, 90개는 AI가 대체해서 다 없어지는 직업인데 무슨 놈의 직업이라는 타이틀을 갖다가 지금 쓰라 그럽니까? 응? 그건 뭐 경제의 기본도 모르는 거죠. 미래학까지 생각해본다면 제일 중요한 형용사적인 것.
선생님, 저는 사랑받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쓰세요. 사랑받기 위해 노력하는 홍길동. 이렇게 쓰세요. 명패를 그렇게 파주면요, 애들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변화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은 깡패도 명문대에 간 그런 사례를 통해서 심지어 학교폭력의 가해자인 이 학생을 제가 명문대에 보내서 지금 변호사가 돼서 지금 무료 변론, 그 다음에 무료 상담, 변호사의 어떤 역할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연락도 하고요. 이 학생이 중학교, 특히 중학교 학교폭력이 많아요. 뭐 고등학교 학교폭력은 뭐 있긴 하겠지만 입시 때문에 그렇게 제가 우리 변호사가 된 제자한테 들은 바로는 많지 않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 많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학폭위, 학교폭력위원회에 가서 자기가 이제 무료 변호사로서 일주일에 한 번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두 번씩 가서 최대한 많이 가서 가해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준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서 진짜 집에서 울었어요. 제가 그리고 이 직업을 택하기를 정말 잘했다. 내가 단순히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교육을 한번 바꿔보자. 뭐 제 인생 얘기는 뭐 기회가 될 때 궁금해 하시면 다음에 해드릴게요.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학교에서 깡패였던 애를 변호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가 자신이 잘못했던 과거에 대한 반성을 어떻게 그러면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느냐. 이 학생은 스스로의 치유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폭력을 가해한 학생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변호사인 아저씨도 과거에는 너와 같았어. 하지만 훌륭한 선생님을 만나서 변호사가 돼야겠다는 명패를 파고 이 결심이 흔들릴 때마다 정말 울면서 매달렸어. 내가 변호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가해한 학생들을 어떻게 좋은 학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떤 상담도 해주고 코칭을 해줄 건지, 그리고 피해받은 학생들이 어떻게 구제될 수 있는지, 정말 내 변호의 손길이 필요한, 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이 아니라 돈만 벌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보람이 없잖아. 에?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서 이게 된 거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변화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 각 중학교에 시간 될 때마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학생 제 제자지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 사람을 공개하고 싶어요. 여기 모시고 싶어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어렸을 때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어찌 보면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본인이라면 어떨까? 하지만 이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학교폭력을 뭐 옹호한다든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학교폭력 정말 나쁜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거를 증명하고 있고요. 본인이 지은 법적인 잘못들을 법적으로 다 처벌받고 그 얘기를 이제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고, 그리고 이 학생은 그걸로 감당하고 그걸로 감당할 수 없는 지난 과거의 그 미안한 감정들, 그것 때문에 아직도 본인은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너가 걔 나이가 지금 서른이 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평생 교육이야. 나도 지금 공부해. 나도 계속 공부해. 너도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야. 너의 지난 과거의 아픔, 응? 남을 괴롭힌 것만큼 지난 그 아픔이 없어요. 응? 그리고 아이가 착할수록, 본인이 착할수록요, 뭐가 있냐면 잘못한 거에 대한 괴로움이 더 커요. 착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얘는 지금 변호사인데도 아직도 괴로워하고 있대요. 가끔 카톡이 와요. 밤에 선생님 소주 한잔 하실래요? 제가 진짜 강의만 없으면 뭐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다독여 줍니다. 아직 나이가 뭐 30대면 아직은 어린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많이 해줘요. 선생님도 너가 20년이 지났던 30년이 지났던 이게 언제 그 지난 과거가 치유될진 모르겠는데 딱 잘라서 얘기해줄게. 네가 가만히 있으면 너는 정말 자살할지 몰라. 나는 많이 봤어, 그런 시도를. 그런데 네가 잘못한 거를 알잖아. 중학교 때
네가 때린 애들이 얼마나 아팠을지 너 알잖아. 그러면은 그런 애들을 네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서 그러지 말라고 가르쳐. 응? 그러면서 네 아픔이 치유되는 거야. 응? 이해되세요?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응? 이런 얘기 하시죠. 아, 나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폭언을 퍼붓고 네가 그래갖고 인간이 되겠냐. 응? 그 한마디. 네가 뭐 되겠어? 어? 네가 엄마 아빠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만 듣고 커서 이 악물고 명문대에 가서 지금 회사에 높은 직급에 가 있고 심지어 의사 변호사가 되어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 많이 계시거든요. 응?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12학년 그리고 뭐 대학교까지 상위 0.001%로 저보다 공부 잘한 사람 못 봤고 항상 뭐 천재 수재 소리 들으면서 공부해 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제 주변에 보면 다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겠죠. 어렸을 때 그런 아동학대에 준하는 언어폭력에 시달린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과거의 트라우마 속에서 잘 벗어나지 못해요.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이 되게 중요해요. 본인이 어머님 아버님한테 본인의 지금 어머님 아버님 보시는 분들의 지금 이제 부모님한테 어렸을 때 그런 폭언을 듣고 트라우마가 있다 그런 분들은요 그거를 치유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인도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자녀분이 있겠죠. 그런데 딸이 엄마를 닮는다, 엄마를 미워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면서 똑같은 아버지가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나 의사들이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정신과 의사 훌륭합니다. 그리고 심리학자 뭐 심리치료사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임상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제가 교육 상담을 해보니까 그런 좋은 얘기를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을. 본인도 무슨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방법. 나 자신도 내 자녀에게 이런 걸 해주시란 말이에요. 너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 아픔을 자녀에게 다시 전이시키고 전가되고 전염시키면 안 돼요. 이 방법을 써보세요. 특히나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학대에 준하는 폭언으로 들으셨다는 이 어머니 아버님들 계시면 이 방법을 반드시 써보세요. 기인양 이거 하나 사가지고 명패집에다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세요. 사랑받는 이라고 쓰시고 애기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주세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아이의 자존감이 엄청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